안 교수님이 이렇게 펴낸 책이 위대한 중국은 없다. 이 가운데 이제 일부는 한국경제신문에 또 연재를 됐는데 그 한국경제신문에 안 교수님 쓰시는 그런 연재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걸 또 이제 확장 또 정보 보완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셨는데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은 저 위대한 중국은 없다를 보시면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파악하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저자한테서 핵심 포인트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고 국제통상 전공인데 예. 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책을 쓸수 있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수 있어요. 예.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어로 되고 영어로 쓰여지고 불어로 쓰여진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동아시아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특히 여러분 느끼지만 중국이 점점 오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한중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뭐 공동운명체라는 거니까 이게 역사 교육이 안 돼 있고 한중관계를 바로 읽지 않아서 자꾸는 해프닝이 벌어져서 이 책을 썼습니다.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에 처음에 보면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 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중국의 단순한 속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 조상도 떳떳했습니다. 예. 이 고려시대에는 거란하고 전쟁에서 송나라도 구해주고 예. 만만치 않은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뭐냐 하면은 패권국가를 향한 붉은 중국의 야심이죠. 그 야심이 전 세계에서요.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로컬 피플이 운영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협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통상산업부에 근무할 때 중국 애들이 그래요. 중국 정부 관리들이 오더라고. 이제 한잔 하면은 이제 농담도 하잖아요. 전 세계를 가면은 번영하는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딱 두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재팬 앤드 코리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시는 어렸을 때 명동에 뭐 중국집 많고 차이나타운 있었잖아요. 있었죠. 타이반으로 나갔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자랑할 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 중국이 이렇게 중화제국을 되는 과정을 보면 한족 있지 않습니까? 한족의 황하가 여기는 조그만 완호부 대미였습니다. 거란 선비정, 무슨 말가주인데 끊임없이 주변 민족을 한화시켜가지고 위대한 중화제국을 맹결하는데 딱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토가 됐다가 중국의 한자 문명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딱 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고. 유교권 국가지만 독립을 유지한 나라. 베트남도 가보시면 그럼요. 하노이에 중관하는데 옛날에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럼 과거 시험이 있었던 나라죠.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파트는 한자 문명에 의해 왜곡당 북방 몽골리안의 세계죠. 우리는 우리를 소중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 예, 만주족, 몽골족은 야만, 뭐 몽골제국, 뭐 청나라, 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을 소중하라고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굴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덴티티를 북방 김만제로 보면 한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또 북방 김만민족이 권력을 잡았을 때 청나라나 원나라 시대 우리를 굉장히 애호해 줬습니다. 예, 북방 김한민족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한국의 기업가들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걸 보면 예.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피 속에 김한민족 특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맑다고 달듯이 그냥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참치잡이도 보면은 예.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예, 머문 상태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포획을 하는 대량 포획 예. 방법을 이 선택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아이덴티티를 북방 규명의 민족한테 찾으면 우리 경제가 절대로 중국 경제한테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그 큰 대양을 항해 가지고 예. 진출하면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이제 과거사만 매몰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예.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몽골 제국과 고려인데 우리 역사는 뭐 항모 운동하고 몽골제 침략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영어로 된 몽골 제국 책을 읽어보니 영어로 쓰인 걸 보니까 징기스칸의 몽골제가 전 세계의 킹덤 다 없애버리고 직접 통치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로컬 킹이 통치하게 예를 인정한 게 고려 하나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또 몽골의 사이국가가 됐다고 창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중화사상의 오랑캐. 근데 아니죠. 대몽골 제국의 사이국가였고, 그 다음에 몽골 원나라 시대 신분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제일 위에가 몽골, 두 번째 북방계 여진 이런 데고, 두 번째가 그 페르시아 상인들, 중동 상인들, 세 번째가 이제 북방, 그게 말고, 제일 아래 신분이 남송 출신의 한인. 한인들. 근데 우리 고려는 어디냐면 몽골 제국의 사이 국가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의 상당 기간 한족보다도 우리가 우월한 국제적인 지위를 노렸고. 북방 기마민족이란 개념으로 착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몽골족으로 할 때는 북방 몽골족이라고 하게 됩니다. 남방 몽골족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그 중국 군대가 제일 서쪽으로 간 게 당나라 시대.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가면 사마르칸드 있죠. 옆에 탈라스 있거든요. 탈라스. 이게 중국 군대가 제일 서쪽으로 갔는데 그 중국 군대 입국 간 장군이 우리 고선지장군입니다. 우리 고구려가 패망할 때 한 20만 명을 중국이 진짜 우리 조선한테 잔인하게 가혹하게 했습니다.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제 운남성 탈인문지 쪽으로. 근데 고선지장군 아버지 고사기 장군인데 그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당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서에. 제 책에 있습니다. 당서, 당나라 당서. 스탈린이 그냥 강제 이주시킨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스탈린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을 갖다 놓고, 지가 알아서 먹고 살게 놨잖아요. 우리 그 고구려 그 유민들은 관노, 관청의 노예 신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노, 관청의 노예에서 벗어나면 당나라 군인이 되는 길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끌려간 사람이 고선지 장군의 아버지가 고사기 장군이 군인이 되었고 장군까지 가고 고선지 장군도 군인이 되어갖고 쫙 당나라 군대 이끌고 팔라스까지 갔는데 거기서 졌어요. 근데 아랍하고 근데 그때 그 전대에서 제지술이 있잖아요. 종이 메인드는 기술이 서양으로 전부 종이 메인드는 기술이 재밌는 그럼요. 게 그때 이제 제지공이 잡혀갖고 바그다드에 한 100년 후에 생기고 그게 서양으로 전파되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 종교혁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쇄술 플러스 제지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정화제독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학불까지 그다음 조금 더 갖고. 이렇게 그다음에 화교가 뿌리맺는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전쟁 승리한 뭐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가는데 전혀 한반도에 그 6.25 때 했고 중국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죠. 주기장매 갇혀갖고 뭐 대역진을 당하고, 그다음 남중국의 영토 분쟁과 중국의 해양 공격,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는 게,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우리의 선택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이 안세영 교수님이 쓰신 위대한 중국은 없다. 아마 오늘 방송 내용도 하고 합쳐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중국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